그대로 누워주세요. 아, 좋아. 눕는 게 제일 좋아. 언니, 저도요. 브릿지 자세를 이용할 건데요. 물병을 무릎 사이에다가 놔주세요. 그리고 물병이 떨어지지 않게 허벅지를 꽉 조여주시고요. 발바닥도 바닥에 전부 밀착시켜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은 바닥에, 머리를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주시고 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릴게요. 다시 내렸다가 위로 쭉.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엉덩이를 위로 쭉. 선생님, 네. 이걸 하면서 힙에 어떤 힙이 들어가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가요? 맞아요. 엉덩이가 꽉 쥐어 짜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게 유지했다가 바닥에 닿기 전에 엉덩이를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아. 네, 바닥 닿지 말고.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엉덩이가 아니라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힘이 들면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최대한 힘은 빼주시고요. 아, 요거 발바닥을 엉덩이랑 좀 가깝게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엉덩이만 위로 쭉 올려줘요. 아, 이제 힘들어요. 맞아요. 아. 자, 내릴 때 천천히 하고. 자, 그러면 다 같이 20별 하도록 할게요. 네, 손바닥 그래서 하나, 천천히 바닥에 닿기 전까지 내렸다가 다시 한 번. 이게 물병 떨어질까 봐. 그렇죠. 물병. 꽉 잡아주고 다시 한 번 들어서 셋. 물병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렇지, 그게 운동인가 봐요. 네. 선생님 되게 잘하신다. 우리 홍닭 수닭 너무 잘하세요. 네. 역시 선생님들이랑 다르네. 장난 아니신데요? 엉덩이가 꽉 쥐어 짜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완전 쥐어 짜죠. 네, 그렇게 유지했다가 바닥에 닿기 전에 엉덩이를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네, 바닥 닿지 말고. 네, 넷. 너무 좋아요. 다시 다섯. 허벅지에도 힘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안쪽 힘이 좀 들어갈 거예요. 자, 세 개만 더. 여덟. 샘들은 아무 곡소리가 안 나. 아홉. 자, 마지막. 열. 우와. 오케이. 우와. 아, 진짜 고생하다. 와, 진짜 힘들다,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근데 엉덩이에 타겟해서 자극이 확실하게 오고 그리고 또 물병이 안 떨어지게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걸 해야 돼가지고 근육들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저 물통을 사이에 꼈잖아요. 예. 그러면은 허벅지 안쪽이 내전근을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내전근은 다리 안쪽을 구성하는 근육으로 골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허벅지 안쪽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넓은 범위의 근육을 말합니다. 골반과 무릎 하체 등 하체 안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으로 이 내전근이 약해지게 되면 몸의 중심을 잡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혈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허벅지에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노폐물이 쌓여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 운동으로 내전근을 강화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달리기 동작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축구, 야구, 농구 이렇게 뛰는 동작들은 내전근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서 우리 무릎 건강을 지키는 부상 방지 운동이기도 합니다. 아, 부상을 안 당하는 거를 넘어서 부상 방지까지 되는 참 좋은 운동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량 아직도 메인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거 메인 아니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아직 그만해요. 이거 너무 힘들어. 이번에도 누워서 하는 운동이에요. 네. 일단 좋다. 뒤꿈치를 올려주고요. 네. 뭔가 엄청 빡셀 것 같은 느낌. 보세요. 어깨 아래 바로 손바닥을 댄 다음에 네. 쭉 들어주세요. 이거를 손바닥을 밀어낼 때 어깨가 아프지 않도록 어깨랑 귀랑 멀리 해주시고요. 네. 들었을 때도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복압을 꽉 준 상태로 다리를 넓혀주면 돼요. 다리를 넓힐수록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와요. 약간은 앉아서 하는 플랭크 같은 느낌이 나시죠? 맞아요. 플랭크 되게 힘들어 보여요. 진짜 힘들겠다, 이거는. 어깨 아래 바로 손바닥을 댄 다음에 쭉 들어주세요. 손바닥을 밀어낼 때 어깨가 아프지 않도록 어깨랑 귀랑 멀리 해주시고요. 네. 들었을 때도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복압을 꽉 준 상태로 다리를 넓혀주면 돼요. 다리를 넓힐수록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먼저 우리 홍닭께서 먼저 한번 시범을 보도록 할게요. 쫙 빼줘야 되네. 예? 유지가. 상체 운동도 되겠다. 잘한다. 네, 맞아요. 자세 너무 좋으시다. 다리를. 근데 이게 잘 안 가요. 잘한다. 유연성이 좋아서. 최대 엉덩이
어깨를 위로 들어야 돼. 맞아요. 평행을 유지해주시면 돼요. 잘하시네요. 이거는 완전 고난이죠. 아니, 홍당이 이러면 저희는 움직이질 못하겠는데요? 홍당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이들이 확인시켜 드릴까요? 네. 자, 미나 씨. 자, 미나 씨.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 상상이 안 간다. 의외로 잘할 수도 있어요. 궁금해. 의외로. 아, 그런가? 된다. 맞아. 어, 긍정적. 그렇죠. 어? 우와. 어. 맞아요, 맞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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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